쿵아, 안녕하세요. 쿵푸드 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 중구에 나와 있고요. 여기 만둣국 맛있게 하는 곳 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배고프거든요. 빨리 따라오시죠. 아버지 가시죠. 가자. 안녕하세요. 식당 안으로 들어왔고요. 오늘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만둣국입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요. 고기만두, 김치만두 선택할 수 있고요. 군만두도 있다 그래서 군만두도 주문했습니다. 군만두의 가격은 5,500원입니다. 저쪽 주방에서 주문을 하면 만두를 지금 막 빚고 계세요. 아버님 고기만? 네, 고기만. 감사합니다. 만둣국 나왔습니다. 와. 큼지막 만두 4개 들어가 있고요. 숙주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김치만두 2개, 고기만두 2개. 아버지는 고기만두만 4개. 기본 반찬은 무말랭이. 그리고 백 단무지 같아요. 그리고 배추김치 나옵니다. 아버지 배추김치 드셔. 공깃밥도 조그맣게 말아 먹으라고 이렇게 주시네요. 국물부터. 수양이 은은하게 나는 시원한 국물입니다. 만두. 와. 오, 김치만두 맛있어요. 맵진 않고요. 김치 식감도 좋고. 와, 이게 맑은 국물이니까. 괜찮아요. 만두? 오, 만두 맛있어요. 김치 만두 맛있어요. 아, 국물이 일단 시원합니다. 국물이 너무 시원해서 좋고요. 만두피는 얇아요. 만두피는 얇고 소금 꽉 차가지고 직접 만드시니까 감도 맞고 맛있네요. 김치만두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단무지가 하얀색이네요. 이 국물에 만두 터트려서 같이 먹어도 되는데 별로 해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다만 살짝 넣어서. 먹어봐야지. 와. 제가 매운 거 잘 못 먹어서 김치만두 잘 못 먹잖아요. 근데 맛있습니다. 만두가 커서 몇 개만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두피가 진짜 얇아요. 와. 감사합니다. 이리 옮겨줄게요. 주문한 군만두 나왔고요. 가격은 5,500원입니다. 김치만두, 고기만두. 아버지 드셔보세요. 와, 김치만두 진짜 맛있다. 숙주도 익었으니까. 보통 숙주가 이제 만두 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네요. 아버지 이거 하나만 드셔보세요. 튀김만두. 안 드셔? 겉은 바삭바삭하고요. 아, 좋아.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군만두도 맛있는데 여기 만둣국이 진짜 맛있습니다. 확실히 튀긴 김치 군만두보다 이 만둣국에 들어가 있는 김치 만두가 더 잘 어울립니다. 엄청 뜨거워요. 확실히 만두 피가 얇으니까 튀겨도 맛있네요. 아빠 밥 말아 드셔. 아 만두국 진짜 만두가 와 만두가 진짜 미쳤습니다. 이렇게 보면 당면도 들어가 있고 고기도 들어가 있고 야채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밸런스가 엄청 좋아요. 공깃밥도 작은데 이렇게 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남은 반도 하나는 터트려서 국밥으로 즐길 생각입니다. 아 이게 뚝배기에 만둣국이 나오니까 식지가 않네요. 그죠? 끝까지 따뜻하네요. 와 담백합니다. 네. 아, 아 진짜 담백하고 좋아요.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양은 공깃밥도 주시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다 드셨어요? 괜찮죠? 확실히 이쪽 중구 쪽에는 맛있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주 파는 것이 아니 아니야. 너무 말리네. 만둣국 완뚝. 오늘도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중구에 위치한 만나손만두에서 만둣국 정말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고 나왔고요. 만두 좋아하시거나 만둣국 생각나시면 이쪽 지나다니시다가 한 번쯤 들리셔서 식사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굿바 보장했어요.